지금 이렇게까지 시청률이 내려가 있고 예.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장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또 계속해서 지속해서 내가 거기에 이바지해야 하고 예. 전국을 또 돌아야 하는데 힘들죠. 아무래도 부담도 있을 테고 뭐 출연료가 그렇게 엄청 세지도 않을 거고 네. 그러니까 누군들 그리고 요새는 OTT를 더 많이 보지 지상파의 그 고정된 채널에서의 그 시간대 그 요일에 그걸 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아마 어떤 연예인이든 지금 어떤 구간에 달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쉽게 그거를 보려고 하시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춰진 분이 남희석 씨일 것 같고 왜냐면 남희석 씨가 지금 좀 많이 주춤하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활동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으시니까. 네. 그래서 남희석 씨 혹시 사주 알고 계신가요? 남희석 씨요? 네. 그래도 이제 보기로 했으니까 말씀드리면 네.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시 할 수 있는 나의 무언가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같은 마음과 동시에 그래도 나한테 들어온 얘기니까 내가 꼭 하고 싶지 않아도 맞춰서 해야지 같은 마음도 있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같이 보면서 들어가게 되는 마음이실 거예요. 하게 된다면 네. 왜냐면 이분은 희생하셔야 하는 분이거든요. 내가 원해서 내가 누군가한테 주고 싶어야 하는 분이고요. 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끌어주고 싶어 하셔야 되는 분이고 누군가를 받쳐주고 싶어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후배든 그게 친구든 내가 막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같이 누군가를 데려가서 내 덕으로 같이 무언가를 좀 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내가 좀 더 고생을 하더라도 내 덕에 다른 사람까지 같이 되고 내가 조금 뭔가 안 좋더라도 참고 견디면 저 사람이 괜찮다면 나는 괜찮아 하면서 사람을 좀 아우러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갈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도 그것도 같이 감수하며 가시는 마음도 같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안 좋은 여론도 있고 시청률도 그렇고 상황적으로 다 봤을 때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감수하고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다 괜찮을 수 있겠지 하면서 나의 상황도 같이 대입해서 다 보면서 하시는 걸 겁니다.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하지만 이분이 이 결정을 내리게 된 지금의 시점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이시긴 한데 이분이 지금 명마와 지살이 좀 충이 나고 계시거든요. 네. 이럴 때는 사실 사고수가 따를 수도 있고요. 원치 않게 내가 몸으로 뭔가 치어드는 안 좋은 일들이 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나 어떤 매체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까지도 일어나는 일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올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거였으면 너무 좋겠지만 피하기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별로 좋지 않은 말이 계속 나와요. 무당이 입보살이라고 예. 제가 입에 자꾸 담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예. 뭔가 이렇게 되실 거다라는 말을 하기가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근데 예. 안 좋아서 별로 전국노래 자랑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안 할 수 있다면 피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분의 성향상 피하기도 힘들겠다 같은 말도 나오고요. 예. 할 수 있었다면 차라리 조금 지난 다음에 차라리 그 2년 뒤에 좀 더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길을 다시